뭔가 이름이 예뻐요. 달빛 걷기. 친구가 한국에서 보내준 티인데 요즘에는 아침에 따뜻한 티나 커피가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였는데 따뜻한 게 좋아요. 더더가 버렸네. 짜잔. 이거 관절 아플 때 바르는 건데, 며칠 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 덩어리 같은 것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약간 맨솔이 들었는지 차갑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통증이 안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여. 약간 젤리 같은 게막 묻어나오죠. 이게 정상적인 건가? 9시까지. 이거. 사람들이 플레이어, 막 이런 거 그려놨어요. 이건 뭐야? 뛰기 하는 거. 이거는 오빠가 그린 거, 이건 내가 그린 거예요. 이건 거. 제가 오늘 퇴근을 했어요. 3시 15분쯤에 퇴근을 하고 지금 언박싱을 하려고요. 이게 뭐냐면 짠! 제가 또 바디샵에서 화장품을 주문했거든요. 뭐냐면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짜잔! 이거 에드먼트 캘린더라고 록시땅을 살까 바디샵을 살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록시땅이랑 바디샵이랑 가격도 비슷하고 뭐 살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록시땅은 바디샵에 비해서 제품 크기가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디샵으로 골랐고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저렴한 걸로 선택했어요. 이거를 열면 따란! 이제 여기 밑에 1일부터 해서 쭉 들어있는 것 같아요. 9단으로 됐나봐요. 패키지도 되게 귀여워요.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1. 스트로베리 핸드크림. 잘 보이는 건가? 스트로베리 핸드크림. 제가 원하는 핸드크림이 나왔네요. 오, 이거는 로즈향의 샤워젤이에요. 이거는 버블. 자몽. 향의 베스버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베스버블. 4일? 오! 4일을 뭔가 넙디디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들어있어요. 제가 샤워타월이 없거든요. 샤워타월 맞는 것 같죠? 이거 봐요. 바디버터예요. 망고향. 향 대박 좋아. 대박. 이거는 바나나 향 샴푸래요. 이거는 립밤인가봐요. 나 립밤 필요했는데. 수박 맛이래요. 진짜 딱 수박 향. 좋아. 오, 이것도 자몽 향이네요. 근데 제가 11월 둘째 주면은 이제 소니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 주에 오빠랑 이제 휴가 가려고 리조트 예약을 해놨어요. 휘슬러에.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몬드 허니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코코넛. 코코넛도 좋은데. 코코넛 향 샤워젤이에요. 이거는 페이셜 워시예요. 티트리 페이셜 워시. 이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나지?
어? 마스크팩이네? 대박. 오늘 써봐야지. 바디샵 비타민C 마스크팩이에요. 바디샵에 마스크팩도 있었네. 어? 드디어 첫 번째 레이어 다 뜯었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 나왔어요. 이거는 코코넛 베스버블. 우와 대박. 100g짜리 비누도 있어요. 딸기향 샤워젤. 우와 이거는 바나나 컨디셔너. 아까 샴푸랑 세트로 쓰면 되겠네요. 세트 세트. 모링가 베스버블입니다. 이건 뭐지? 이런 핀이 들었어요. 이건 나 필요 없는데? 버리. 안 쓸 것 같은 거는 전 가차없이 버리거든요. 아주 냉혹한 사람입니다. 어, 바디 스크럽이다. 우와, 나 바디 스크럽 좋아하는데. 어, 좋아. 이거 봐요. 바디 스크럽이. 짠! 바디 스크럽이 들었어요. 또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오! 샤워 크림? 이거, 에? 샤워 크림? 이렇게 샤워 젤이 두 개 들었는데, 샤워 크림이랑 샤워 젤이랑 같은 건가요? 비타민 E! 아까는 비타민 C였는데, 지금은 E가 들었네요. 이거 23일. 어,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어, 이것도 샤워 젤이다. 샤워 젤 겁나 많이 들어간대. 짠. 어, 마지막 24일이에요. 그 24일엔 뭐가 들었을까? 두둥. 두둥두둥. 오! 좋아 보인다, 이거. 이것 봐요. 쉬야. 비건이고 50ml래요. 어, 크림인가봐요. 바디크림. 이런 건 너무 좋지.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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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잔. 드질에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바로 저거! 저 나무를 이번에 샀어요. 저기 화분은 토론토인가 몬트리올에서부터 가져온 화분인데 계속 아무것도 못 심고 베란다에 썩혀놨다가 이번에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비 내리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은 출근을 했어요. 클린업 리뷰를 받고 있는데 아침에 보여줬는데 또 노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PM 라운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과되면 좋겠어요. 대박. 겁나 빨리 끝났는데 통과됐어요. 퇴근하면 된다. 신난다. 오늘 출근한 게 보람이 있어요. 이럴 때 제일 행복하다는. 아, 밥을 갖고 왔거든요. 오늘도 회사에서 우버 쿠폰 줘가지고 요 근처에서 초밥을 시켰어요. 짜잔. 이건 저번에 선샤인 코스트에 가서 사온 사이더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주문한 거예요. 유후,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기대가 되네요. 원래 이럴 때는 밥을 책상에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매콤하네? 어? 다양하게 많아요.
몬스테라도 있어요. 몬스테라 60불. 좀 큰데 60불밖에 안 해. 이거 샀어요. 우와. 귀여워. 짠. 이렇게 눕혔어요.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오늘도 예쁜 하늘. 짠. 유니클로에서 이런 수면 양말 재질의 잠옷을 샀어요. 플리스라고 돼있네. 한번 입어봐야지. 가격은 39.90불. 사이즈 딱 맞아. 보들보들하고 진짜 그 뭐지? 따뜻해 보여.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고리. 고리가 없어서 못 걸고 있거든요. 나왔어요. 일단 이거 친구한테 택배를 보낼 거고, 네, 친구한테 이거 한국에 보낼 택배인데 캐나다 포스트는 너무 비싸서 캐나다 시핑에 왔어요. 과연 얼마나 올까? 한 4만원? 4만원? 이거 한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무게? 어. 한 1.2kg? 칠 수 없지. 이거 샀어요. 백 앙금빵, 호두 단팥빵. 우와. 여기 아이스 라떼도 맛있어요. 오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 맛있겠다. 아, 이게 백앙금 들어있구나. 이게 백앙금이고. 응. 어? 네? 백앙금이고. 어.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밤이네. 아, 밤 삶은 이게 밤이야? 거. 응. 미쳤다. 우와. 오늘 날씨 뭐야? 구름이 많아서 예쁜데. 응? 응. 드디어 받았어요. 대박. 짠! 향수가 왔어요. 제가 이거 도난당했는데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했더니 무료로 다시 보내주셨어요. 짠, 이거 매종 마르지엘라 30ml 향수예요. 응? 짜잔.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거 봐. 디자인 너무 예쁘다. 좋네. 우디, 이거는 남자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서 이거 사람들이랑 먹고 남은 거를 여기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오빠는 얼마 받을 것 같아? 뭐 받는지 모르겠고 어. 다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갖다 주는 거지 뭐. 근데 이 캔이랑 병에 10센트씩 그 들어있대. 일단 여기 리사이클 하는 데서 11개 해서 1불 10센트 받은 것 같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고 연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언박싱한 제품들 중에 이제 제가 나눔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총 두 분을 뽑아서 각각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 한국에 계셔도 캐나다에 계셔도 아니면 타 나라에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 이메일 여기 넣어놓을게요. 제 이메일로 이벤트 참여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공정하게 나눈다고 나눠봤는데 어떤가요? 일단 하나 한 그룹은 여기까지고 이건 티트리 페이셜 클렌저, 그다음에 샤워젤 두 개, 망고향 바디 버터 그리고 버블베스고요. 다른 한 그룹은 이제 코코넛 샤워 크림, 바나나향 샴푸랑 컨디셔너, 코코넛 비누, 핸드크림 그리고 마스크 시트예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